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에서 모이웨킹 연구를 하고 있는 석동현입니다. 이번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외 취약점 진단 및 SWOT 분석 강의를 맡게 됐어요. 네. 첫 강의인데, 일단 먼저 강의를 수강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에 나타나는 것처럼, 상용화나 유료 도구가 아닌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무료 도구를 활용해서 첫 번째로는 외 취약점 진단, 그리고 두 번째는 스노트 분석까지 다뤄볼 예정이에요. 사실 이 강의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강의로 만든 건데, 처음에는, 모이웨킹을 할 때, 진단을 할 때, 어떤 웹 스캐너를 활용할까라고 해서 고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상용화된 도구를 활용해서 한번 진단을 해볼지, 아니면 지금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는 도구를 활용해서 진단을 해볼지, 이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까라고 해서 오픈소스를 좀 착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웹 스캐너를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시스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현재 많이 배포되어 있는 NSM 장비들,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장비들에 이게 어느 정도 탐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SWOT 분석까지 같이 엮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면, 목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을 했어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1번은 강의 소개가 들어있고요. 2번은 저희가 사용할 환경들에 대한 간단한 개요 부분, 그리고 같이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3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울 부분인데요. 3번은 OWASP 잡이라는 그웹 스캐너의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취약점 진단을 할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큐리티 어니언 분석 도구에서는 시큐리티 어니언에 대한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네, 어떻게 침해가 탐지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네 번째에서 사용한 시큐리티 어니언의 분석 도구들이 스노트 엔진을 사용해서 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노트 규칙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분석 도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탐지되는 그 규칙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여섯 번째는 3, 4, 5번에서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실습은 제가 지금 한 5가지에서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특정 피해 서버를 하나 준비할 거예요. PA 서버를 준비를 해서 OWASP 잡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건 진단되는 취약한 항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침해 탐지를 하는 실습을 갖도록 해볼게요. 좀더 자세한 설명은 첫 번째 들어가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강의의 목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강의의 목적은 외 취약점 진단을 위한 웹 스캐너 활용 방법을 숙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캔 시 탐지되는 스노트 이벤트를 분석하고 스노트 규칙 구조를 이해한다. 앞에서 목차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소개는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난이도는 초중급으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초중급으로 설정한 이유는 요즘 많은 분들이 해킹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좀 웹해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간단한 건 실습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유튜브 동영상도 많아서 웹해킹을 많이 이해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웹해킹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기업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취약점 진단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초점을 웹해킹 기술보다는 웹 취약점을 위한 웹 스캐너 활용 방법을 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웹 스캐너도 잘못 사용하다 보면은 시스템에 영향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는 웬만하면은 통신을 하는 모든 기업에서는 NSM이라는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트에 공격을 하시면 다 흔적들이 남아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어떻게 남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인 스노트 규칙 구조를 살펴보는 겁니다. 침해 탐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간단한 웹 해킹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난이도는 초급이 될것 같고요.
근데 웹 해킹 쪽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 중급까지는 갈것 같아요. 만약에 스노트까지 아시는 분이라면 난이도가 확 떨어지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레벨을 아까는 네, 초급 강의로 저는 지금 포커스를 맞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힌트는 제목에 있는데 저희는 일단 상용화 도구가 아닌 무료 도구를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웹 취약점 진단 도구로는 OWASP잡을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스노트 분석을 할 때는 시큐리티 어니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큐리티 어니언은 도구들이 모여 있는 어떠한 특정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구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장비라는 호칭을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약자로 NSM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아, 이런 장비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대상도 있어야겠죠? 이 대상도 저희가 따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취약한 서버를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 서버가 Metasploitable 버전 2라고 하는 서버인데요. 이 서버를 활용해서 이 서버에 있는 웹 서버를 활용해서 취약점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학습 목표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OWASP의 잡을 기능을 이해하고 웹 취약점을 진단한다. 두 번째, 웹 서버의 로그를 분석한 후 스캔 항목별 패턴을 확인한다. 첫 번째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게 패턴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웹 서버는 메타스플로이터블이 되겠죠. PA 서버, 진단 서버가 될 거고요. 스캔을 했을 때, 이 서버의 대상으로 웹 스캐너로 스캔을 했을 때, 웹 서버의 로그를 확인하면 공격한 흔적들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그웹 로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로그를 분석을 해서 OWASP 잡으로 스캔을 한 항목들별로 어떤 패턴들을 사용했는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웹 로그는 확인했을 때 이렇게 쭉 나와 있겠죠. 일렬로 이렇게 어떤 기록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기록들을 보고 저희는 패턴을 추출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SQL 인젝션 공격을 진단을 했다. 그러면 이웹 로그에는 SQL 인젝션에 대한 패턴들이 삽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로그를 보고 SQL 인젝션에 사용된 패턴들은 저희는 추출을 합니다. 이 과정을 왜 하냐면, 저희는 웹 스캐너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스캐너의 점검 항목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단지 스캔 후에 취약점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경고에 대한 출력물은 뿌려주지만 어떤 패턴이 사용이 됐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런 패턴들을 저희가 모아놓게 되면, 이거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치트시트라고 불리는 그 목록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돼요. 따로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일일이 짜는 것보다 이렇게 스캔 도구에 있는 패턴들을 이용해서 좀 비교적 간단하게 치트시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큐리티 오니언의 도구와 스노트 규칙 구조를 이해한다. 네 번째, 웹 취약점 진단 시 탐지된 이벤트를 분석한다. 네, 세 번째 목표하고 네 번째 목표는 거의 좀 비슷한 목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새로운 스노트 규칙을 적용 후 탐지한다. 시큐리티 오니언 장비를 활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침해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공격을 다 탐지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장비를 사용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적용된 규칙을 통해 어느 정도는 탐지가 되지만 모든 규칙을 탐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지가 되지 않은 규칙들이 있다면 저희가 마지막 목표로 새로운 스노트 규칙을 적용해서 탐지를 해볼 예정이에요. 이게 아까 목차에서 한 여섯 번째 나왔던 부분인데 그 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규칙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좀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강의의 목적을 오픈소스라고 이렇게 좀 단정을 지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요즘에 모의해킹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반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오픈소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접하게 돼요. 최근에 뭐 IT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오픈소스라는 단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뭐그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공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오픈소스는 저희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오픈소스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오픈소스를 왜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고요.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코드가 오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GitHub라고 하는 형상관리 사이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도 하고, 그리고 형상 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하시다가 뭐 어떤 스크립트를 얻고 싶어서 구글링을 하셨는데 GitHub 주소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면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스크립트구나.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픈소스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제가 따로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백과사전이나 어떤 블로그 사이트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적어왔어요. 위키백과사전, 저희가 많이 참고하는 사전이죠.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준하는 모든 통칭을 일컫는다. 이지메타라는 사이트에서는 오픈소스,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두 가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위키백과 사전에서도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한다고 해놨고요. 밑에서도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네, 말 그대로 오픈소스, 소스를 오픈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복제를 해줄 수 있고요. 배포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기능이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말 그대로 수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오픈소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모든 기능을 일일이 다 구현할 필요 없이 오픈소스에서 이 기능은 내가 가져다 써도 되겠다 싶으면은 소스 코드를 보고 좀 가져와서 자기 걸로 변형시킨 다음에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그냥 가져와서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무료라는 점이 생기죠. 오픈소스는 무료 라는 타이틀이 붙겠네요. 그러면 무료 제품들은 모두 오픈소스일까요? 오픈소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게 맞는데, 무료 제품들은 오픈소스다. 소스코드가 공개가 된다. 네.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무료 제품군들도 약간의 제품군이 한세 가지 정도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에 적어놨는데, 오픈소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쉐어웨어. 그세 번째는 프리웨어라고 해서 무료 제품군들이 이렇게 나뉘게 돼요.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코드가 열리는, 이제 사전적으로 공개가 되는 제품을 말하고요. 쉐어웨어는, 체험판, 평가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도구들인데, 일반 사용자들이 이 상용화 도구를 특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한번 어떤지 살펴보는 거예요. 체험판, 평가판. 그래서 30일이나 60일 동안 사용할 기간이 정해지죠.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쉐어웨어고요. 프리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무료 제품입니다. 무료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오픈소스처럼 소스가 제공되진 않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는 수정까지 가능했잖아요. 기능의 수정이라든가 추가가 가능했지만 프리웨어는 기능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그거를 막아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프리웨어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저희 강의에서는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해요. 하지만 오픈소스만 활용했다라고 볼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이세 개의 공통점, 무료 도구들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는 환경을 구축할 거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무료 소프트웨어는 왜 사용할까요? 잠시 고민을 해볼까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 일단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의해킹 공부를 할 때, 또는 치매 탐지 공부를 할 때, 상용화된 도구를 굳이 구입을 해서, 실무와 비슷한 환경을 구축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좀, 말을 해주고 싶네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보안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 환경을 무료로 구축하고 학습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상용화 도구랑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도구들의 차이점은 성능과 기능에만 좀 있는데요. 물론 오픈소스 도구들이 상용화 도구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능이 너무 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저희가 구축하는 환경이나 그런 면을 봤을 때 소규모잖아요. 어차피 가상 머신을 위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해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는 기능이 않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제공되는 오픈소스들은 좀 탄탄해요. 네, 기능도 많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살펴볼 OWASP 잡과 시큐리티 어니언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웬만한 기능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실무 환경을 비슷하게 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다는 점을 이유가 될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어서 진단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웹해킹에 대해서 또는 취약점 진단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아시는 부분은 한 2, 3분 정도 이게 점프해서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진단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정보 수집,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그리고 시스템 취약점 진단으로 나뉘고요. 정보 수집은 말 그대로 주어진 자원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불필요한 포트가 있는지, 또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뭔지, 더 나아가서는 와스가 뭔지, 돌아가고 있는 와스가 뭔지, 사용하고 있는 웹 언어가 뭔지, JSP인지, PHP인지, ASP인지. 만약에 PHP라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바로 정보 수집이에요. 그래서 정보 수집에도 도구가 활용이 돼요. 제가 지금 Mmap, WP 스캔, WireShark 등등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 제가 적어놓은 도구들도 다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Mmap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포트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WP 스캔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를 사용을 하는 자원이라면 이 워드프레스에 대한 플러그인 취약점을 스캔해 주는 게 바로 WP 스캔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을 하고 그에 대한 패킷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와이어샤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송수신을 할때뭐 암호화되지 않고 수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보 수집은 거의 처음에 수행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입니다. 그웹 해킹을 통해서 취약점을 진단하는 단계고요. 진단을 할 때는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수동 점검을 하기에는 요즘에 사이트들이 좀 많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1차적인 취약점 리스트를 뽑아냅니다. 뭐 SQL 인젝션, 크로사이트 스크립팅, CSRF 취약점을 쭉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취약점들이 정말 정탐을 했는지, 오탐이 아닌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수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동화 스캔 도구가 찾지 못한 점도 찾기 위해서 수동 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도구로는 버프 스위트 프로 버전, 그 다음에 OWASP 잡, 파로스, 아쿠네틱스, 까지가 웹 스캐너예요. 네, 자동화 도구 웹 스캐너고요. OWASP 잡과 파로스, 아쿠네틱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제품이고요. 버프 스위트 프로는 상용화 도구예요. 이 버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프리 버전과 무료로 제공되는 프리 버전과 프로 버전이 있는데, 프리 버전은 스캔을 할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네, 프록시 기능은 있는데 스캔 기능이 없어서 스캔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프로 버전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저희는 이 중에서 OWASP 잡을 활용을 할 거고요. 뒷부분에 있는 SQL 맵은 웹 스캐너는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 즉 DB에 대한 DB명과 테이블명, 컬럼명을 자동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도구예요. 블라인드 인젝션이 노출이 됐을 때, 블라인드 인젝션이 발생이 됐을 때그 위치에다가 SQL 맵 도구를 활용해 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 이름, 테이블명 이런 거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볼 거는 시스템 취약점 진단입니다. 자원의 미흡한 보안 설정을 진단하는 단계고요. 보안 설정을 진단한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관리자의 권한이나 쉘을 획득할 수 있는 단계예요. 외부에서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서버에 직접 스크립트, 진단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어떤 보안 설정이 미흡한지 찾아내고요. 이 스크립트를 돌리면 마지막에 쭉 무슨 터미널처럼 열리면서 쭉 돌아가다가 하나의 텍스트 파일에 떨궈져요. 그래서 패스워드 뭐 값이 패스워드 암호 설정이 좀 취약하다, 뭐 포트는 어디가 열려 있다, 사용자 권한이 어떻게 된다 이런 리스트 결과물을 쭉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보안 설정이 어디가 미흡한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서버의 어떤 자원에 대한 설정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취약점 진단은 이 자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도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어도비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취약점이 많이 나와요. 버전마다 취약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버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관리자의 권한이나 쉘을 획득할 수 있다면 이것도 시스템 취약점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오픈소스 도구로는 메타스플로잇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스템 취약점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가지 정보 수집은 첫 번째,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은 두 번째, 시스템 취약점은 세 번째.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정보 수집은 첫 번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과 시스템 취약점 진단은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정보가 수집이 된다면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을 하다가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시스템 취약점을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다시 정보 수집으로 올라가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빅박스를 활용한 웹 모의해킹 완벽 실습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도서로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도 웹 해킹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개념을 다루긴 다룹니다. 하지만 저희는 웹 해킹에 대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공부는 하진 않아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취약점들만 제가 간단한 개념 설명을 하면서 침해 탐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웹 해킹에 대한 기초를 조금 더 탄탄하게 쌓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개념보다 좀 실습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책인데요. 책이 OWASP 잡 탑 10, 아, OWASP 탑 10을 기준으로
웹 해킹을 할수 있도록 좀 실습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간단하게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닌 직접 공격을 해보고 어떻게 노출이 되고 공격이 성공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서를 추천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오리엔테이션이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실습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구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